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11월 첫 주말이네요. 11월 7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조국 수호 세력이라며 몰아세웠습니다. 반면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복수나 보복과 같은 과거의 이야기만 한다며 반격했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후보의 배우자들도 내조 경쟁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졌지만 양측 모두 경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선 당시 치열했던 당내 갈등의 원팀을 향한 화학적 결합이 향후 대선 승패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사자 경쟁 구도가 되면서 단일화도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윤석열 후보는 고발사주 의혹이 가장 큰 리스크로 떠올랐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두 후보 모두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 도약 전신에 따라서 청년 대기업 우선적으로 인구 포션을 배정하는 걸 좀 검토하고 싶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없는 대로 어떻게 맞습니까? 유서부위 권한을 행사하는데 영업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또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의 생활하고도 밀접한 그런 곳입니다. 민생 현장을 제일 먼저 가보자. 네, 뉴스 분석 함께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장해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야 거대 양당의 이 후보가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대선 레이스 본격적으로 활활 타오르는 이런 모양새인데, 장해찬 우리 평론가, 이제는 뭐 청년특보죠? 계속 청년특보 맡고 있는 것이죠? 네, 뭐 아마 있습니까? 내일 해단식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네. 내일까지는 청년특보고요. 그렇군요. 내일 이후로는 전 전령특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는 좀 긴장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오늘은 좀 표정이 풀린 그런 모습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청년특보를 맡고 있는 장해찬 평론가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확정 첫 주말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후보 확정이 되면은 뭐 현충원도 찾고 좀 이렇게 그 정석적인 어떤 이런 흐름 행보들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가락시장을 또 먼저 찾았습니다. 또 오늘 첫 주말인데 오늘도 뭐 외부 일정을 하지 않고 내부에서 내일 있을 최고위의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보겠다, 숙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메시지 나올 것 같습니까? 좀 궁금하네요. 일단 국립현충원 방문은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내일 또 당 이제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또 최고위원분들과 오찬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차화되는 과정을 시작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당선 후 첫 일정으로 가락시장을 찾고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청년의 날 행사에 참석한 것은 윤석열 후보의 본선 키워드가 민생과 청년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네. 상징되는 행보인 것이고요. 당선 직후에 많은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분들을 먼저 찾아뵙고 싶다. 그런데 코로나19 지속적인 이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 이 가락시장 같은 재래시장의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생 현장을 먼저 찾아서 앞으로 본선 과정에서 민생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 최대한 많이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요. 이후에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또 함께 청년의 날 행사에 참석한 것 역시 미래 세대 이야기, 네. 이 청년들과 이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결국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여당은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로 일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네거티브로 막 맞받아치는 혼탁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과 청년 미래를 키워드로 해서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선거를 하겠다. 그 의지를 당선 후 첫날 일정에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후보가 확정되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신경전 바로 불이 붙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재적이라는 게 정말 귀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전 국민 보편 지급 이후에 사실은 너무나 많은 소문을 치렀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방식이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를 못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제가 말했다고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영세 소상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늘 말씀드린 제 지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제 두 후보가 생각이 다른 것 같죠. 사실 뭐 정부의 의견과는 달리 이재명 후보는 재난지원금 다시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하게 주장하는데 여기에 바로 이제 윤석열 후보 반대를 했습니다. 교수님, 정책 신경전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관해서 양 후보가 자신의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무엇이 더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예. 그 부분에 경쟁하는 것은 결국에 국민에게 이로운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다 생각하고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지금 주장하는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손실보상에 하는 그런 집중을 해야 된다 뭐 이것도 맞다고 보지만 네. 사실은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경기 회복에도 이제 상당한 그 기여를 하거든요. 그것이 또다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이분들에게 또 풀리게 되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거의 3,000조에 관련된 가량의 어떤 돈을 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직접적인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포함이 되지만 경기를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같이 여기에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정부 부채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한국은 아직도 한 45%, 47% 정도 정부 부채가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0%를 넘어가고 있어요. 일본은 이미 250%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런 논쟁을 좀 생산적으로 이끌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렇게 정책으로도 처음 맞붙었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좀 맞붙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먼저 포문을 연 것 같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오늘로서 조국 수호 세력에 공개적으로 올라타 가담했다. 이재명 후보와 저 가운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오늘로서 더 분명해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오후 이제 2년 전 조국 사태를 만들었던 뭐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검언 개혁 촛불 집회 이걸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참석을 했는데 이 윤석열 후보가 2년 전 조국 사태를 만들었던 세력들이 이렇게 모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공격을 한 겁니다. 정태근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조국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이런 모양새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지금 지지층을 하나로 결집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저기에 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일반 국민들, 특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 비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사실은 검찰개혁을 한다고 한 이후에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대장동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특검을 요구하는 비율이 뭐 60% 중반, 뭐 20대 같은 경우는 70% 육박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저런 행보를 하니까 당연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치와 예. 우리가 헌정 질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지금 강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뭐 미래를 얘기하는데 그분은 주로 과거 얘기를 하는 측면도 있고 네. 그분은 주로 보복, 복수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누구 잡아넣겠다. 저도 잡아넣겠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내가 되면 이재명 잡아넣는다 이런 얘기를. 그런데 저는 사실은 미래 인생을 얘기하고 네. 싶다. 네, 그러니까 보복, 뭐 복수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를 보니까요, 교수님. 뭐 네. 사실 윤석열 후보가 오랜 시간 검사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은연중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를 고리로 또 미래와 과거 이런 프레임을 짜려는 전략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수락 연설문에서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인데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반문 세력을 계속해서 이제 규합하고 그런 타겟이 사실상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다. 뭐 이런 부분은 과거 얘기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그것을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청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것이 보복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과거형 그리고 과거의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검사로서의 어떤 척결 네. 이런 보복 뭐 이런 얘기를 함으로 해서 본인은 미래지향적인데 이 윤 후보는 과거지향적이다 뭐 이런 대비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윤석열 후보가 아쉬운 대목을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우리가 수락 연설문 같으면 비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향후 5년 동안 어떤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비전 제시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굉장히 국민들이 호응도가 높았을 텐데 이게 후보 출마 선언문과 지금 후보 수락문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출마 선언문과 거의 동일해요. 뭐 약탈적 뭐 카르텔이다 네. 이런 단어 자체가 비슷한 것을 보면 이제는 공당의 후보로서 뭔가 비전 제시, 비전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말씀해 주신 게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후보의 수락연설에서 어떤 비전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이런 비판을 해주셨어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반박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수락연설에 윤석열 후보의 비전뿐만이 아니라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의 대표 공약을 일일이 다 언급하면서 실천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만의 비전이 아니라 국민의힘 모두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분량이 사실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분량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전문을 보시면 아실 것이고요. 지금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이재명 후보가 검찰개혁 집회에 가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이 될 만한 사안인가. 그렇다면 지금 조국 수호 집회에 가셔서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조국 전 장관, 지금 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상당 부분 공모 혐의가 판결문에 적시가 되었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2심까지 유죄받지 않았습니까? 이걸 부정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 바라는 미래인가? 말씀하시는 장소와 내용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방금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이 이재명 후보의 미래 논란에 반박을 했는데 이 미래라는 단어로 대장동 게이트 탈출하려고 하지 마라. 네. 이건 대장동 게이트 탈출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일단 20대를 많이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여러 조사에서 20대 절대적 다수가 대장동 특검 해야 된다고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이재명 지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피한 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이야기하실 거면 미래 세대의 70% 이상이 원하고 있는 대장동 특검 받으시고 미래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대장동 특검과 관련된 이 지지율 조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아직 없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자, 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어제 이준석 대표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 만났는데 원래 뭐 출입 기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사설이나 이런 데서도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캠프 간에 좀 약간 알력 다툼이라던가 뭔가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이후로 뭐 다 종지부 다 된 겁니까? 원팀 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어제 점심 이제 오찬 회동 이후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동안의 오해는 전부 다 이제 불식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동안은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일일이 다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만 물밑에서 비공개적으로도 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자주 소통을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았고
또 캠프의 실무진들과 이제 당 대표실의 실무진들도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해왔습니다. 네. 뭐 일부 오해가 있는 것처럼 초반부에 비춰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다. 충분히 원팀이 될 수 있는 또 좋은 케미를 과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점심 식사뿐만 아니라 또 오후에 있었던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도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나란히 앉아서 참석을 했는데 서로의 이 축사와 연설이 끝난 이후에 정말 진심으로 뜨겁게 격려해주는 지금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나란히 네. 앉아있는 게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원팀을 이뤄서 당 중심으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뭐 계속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네, 이제 정당에서의 원팀 여부도 지켜봐야 될 거고요. 이제 공개된 일정들을 좀 보면은 앞으로 이제 갈 것들 보면은 광주 가고요. 봉하마을도 간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뭐 광주 방문 실언 앞서 나왔던 전두환 발언 수습하려는 차원인 것 같고요. 또 봉하마을 가는 것도 이제 외연 확장.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약점으로 지목이 되었던 부분들을 하나씩 숙제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경선 과정에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가 있는 것 등등 때문에 사실은 이제 광주 방문을 늦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그 호남 지역 유권자는 영원한 숙제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계실 때는 가서 무릎을 꿇고 맞아요. 사과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간 다음에 거기에 연이어서 봉하마을을 간다라는 것은 한편에 있어서 법치를 분명히 세우는 것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비리를 정리한 것과 동시에 우리가 역사적인 대화합을 이뤄 나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고 화합의 메시지요. 그래서 이제 이번 저는 그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내려가서 네. 정말 그 보여주는 모습뿐만 아니라 실제로 메시지를 던질 때 아 정말로 아 이제는 호남의 유권자들도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정말 진정어린 이런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뭐 봉하마을도 저는 뭐 잘 계획했다고 보여지고 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제로 지금 이제 현재 윤석열 후보의 강력한 지지층뿐만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이분들의 마음들을 얻을 수 있는 보다 더 합리적이고 그 정책지향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던져낼 것인가 이게 이제 과제라고 봐야죠. 그 의원님이 진짜 보실 때는 광주 이번에 가면은 뭐 돌아선 민심이 다시 돌아올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으세요? 뭐 오지 말라고 하는 뭐 일부 5.18 관련 단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한 번에 안 되죠. 그리고 이번에 가서도 또 소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도 예를 들면 계란이 날라오면 계란을 맞을 생각을 하고 네. 그런데 이 메시지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아 우리가 실제로 호남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집권 세력으로서 호남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아 마음을 닫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이제 한 124일 정도 남았잖아요. 저는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계속 가서 호남 유권자들, 또 호남 유권자들은 호남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또 수도권에 있는 분들과 또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정성스러운 행보를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 후보 오늘 일정, 외부 일정 있습니다. 어느 일정이 있느냐. 요소수 요즘 대란이죠. 요소수 구하기 힘들다. 요소수 대란이다 얘기가 많은데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이 원내 의원들과 만나서 요소수 관련 대책, 공급 대책 논의합니다. 그리고 이 지적장애 특수학교 까지 방문하면서 뭔가 이 행정가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나는 준비되어 있는 후보다 이런 행보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오늘 일정 어떻게 보십니까? 민생 행보의 일환이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재명 정부라고 칭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비주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서민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챙기는 그런 정부 만들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인생 경력과 이렇게 역경과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맞는 그런 부분으로 강조점을 두는 그런 정부의 어떤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뭐 우리가 지금 과거의 대통령들을 보면 뭐 서민 대통령도 굉장히 많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하신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화전민 출신으로 정규 교육을 거의 못 받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사실상 뭐 이런 어려운 부분에다가 더 역점을 둔다면 그만큼 이제 진정성이 더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사실상 누구나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뭐 그런 메시지를 좀 들립니다. 네. 네. 자, 이제 후보자들의 배우자들 그리고 그들의 내조 경쟁도 본격화된 시점입니다. 지금 두 후보의 배우자, 지금 이재명 후보 측은 배우자에 대해서 탁월한 현장 소통 능력 갖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 측은 본선 들어가면 일정 부분 대선 후보 아내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사실 선거에서 내조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이미지도 영향력이 굉장히 좀 크잖아요. 잠깐만요. 그 진짜 단발로 뭐 머리 모양 헤어스타일을 바꿨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머리 이렇게 바꾼 거 보셨습니까? 네, 제가 직접 보진 못했는데 기사에는 다 나오던데. 언론 보도가 나왔으니까 네. 이제 그렇다고 유추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분명한 건 이제 중앙 선대위 체제가 발족하게 되면 어느 선대위나 다 후보의 배우자와 관련된 별도의 팀이 마련됩니다. 네. 예전의 전례상, 관행상 그 부분 역시 선거 캠페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 후보와 동행하기도 하고 또는 독자적인 어떤 봉사활동이나 이런 행보 등을 하면서 후보의 선거를 돕는 역할을 어느 후보, 어느 지정 배우자나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국민적 관심을 많이 끌게 될 것 같고요. 동시에 또 그 외에 또 이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후보의 배우자나 대통령의 배우자가 각각 독자적인 영역,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계속 교육을 하면서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대표 같은 경우는 문화산업 분야에서 혼자서 굉장히 오랫동안 굵직굵직한 주요 전시들을 유치하면서 경력을 인정받아왔기 때문에 단순히 내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관련된 영역에서 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대선 캠페인에서 한번 주목해봐야 될 관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지만 이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이 패밀리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분명히 투표, 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 경선에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경험이 또 있는 것이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한 번도 모습을 제대로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후보 측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 뭐 처가 리스크나 뭐 장모 리스크 이런 얘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부러 외부 공식 일정을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내조 경쟁에서 어떻게 본선에서 미칠 영향 클 거라고 보시는지 의원님께 좀 여쭙고 싶어요. 영향을 미치죠. 근데 사실은 두 분 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기 도지사 선거를 치를 때 소위 해경공 김 씨 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처가 장모 문제가 계속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예를 들면 선거 참모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방향으로 두 분 다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아, 봉사하는 방향. 네. 예를 들면 과거에 뭐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 뭐 권양숙 여사라든지 이회창 총재의 부인인 한인홍 여사라든지 뭐 김종중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로 이제 뭐 사찰이나 교회나 또는 어려운 데를 찾아가서 정말 그 후보를 대신해서 따뜻한 손길을 보여주는 것. 근데 사실은 이것도 그냥 행사치레로 하면 안 되거든요. 행사치레는 안 되죠. 정말 이 대선 기간이라도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하게 봉사를 하고 후보가 직접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뭐 교회나 사찰이나 또는 뭐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뭐 그 뭐 후보 부인이 SNS를 한다거나 또는 뭐 문화적인 활동을 한다거나 이게 별로 지금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 행사치레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뭐 대선이니까 하는 거다 이런 거 지금 국민들 녹록치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후보들 캠프도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에서는 본격화된 후보 그리고 배우자들의 경쟁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여야 선대위 본격적인 대선 구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드림원 팀을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보고 드릴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벅찬 마음 가누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 그만큼한 약점이 있고 그만큼한 장점이 있는데. 경선 과정에서도 어떤 유익한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도와주실 거로 생각은 하는데 네, 여야 거대 양당의 이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대선 레이스 이제 본격화됐는데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했죠. 뭐 수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본인들 이제 가족 양 이제 당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 당에서 화학적 결합을 이뤄서 원팀 목소리를 내느냐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의 이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너에서 저희가 이 원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뭐 이번 주에 국민의힘 후보 선출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죠.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선대위를 꾸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그 지휘봉을 맡을 것이냐 이 사람 얘기 그 전부터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내년 대선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 윤석열 후보에 아마 이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후보 경선 끝나고 이제 후보 확정이 된 이후에도 두 사람이 뭐 전화 통화를 하거나 연락을 했다라는 얘기를 좀 저도 들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 전 위원장 선대위에 들어오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 이 총괄 선대위원장 인선 같은 경우는 후보와 또 당이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단계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모셔오는 게 낫다 이런 얘기로 기사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네, 지속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언급을 경선 과정에서도 했었고 윤석열 후보 역시 경선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과 만나거나 소통을 하면서 주요한 이 조언들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번 이 대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대의 명분이 야권 내부에서 아주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라면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선거 경험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공감대는 상당 부분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직함이나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제 경선이 끝난 지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와 또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위원장 등이 소통하고 상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지 않을까 싶고요. 중요한 것은 뭐 직함이나 역할 이런 걸 다 떠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는 국민들에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이 정말 원팀으로 뭉쳤구나. 과거에 어떤 뭐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재보궐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 당을 잠시 떠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당무에서 물러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다 덮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두가 그리고 선거의 최고 전문가들이 다 뭉쳤구나라는 그러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가장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너무 늦지 않게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 안에는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11월 말이나 12월 초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선대위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교수님, 네. 앞서 이제 캠프에서 좀 잡음이 여러 번 있었던 만큼 뭐 캠프에서 선대위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변신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이 되면 사실 네. 통제력은 굉장히 강하게 잡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사실 상황론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 이것이 윤석열 정치인지 김종인 정치인지 뭐 이런 뭐 이 모호성 이런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막부 정치가 오히려 더 활발하게 전개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도 경선 과정에서도 고비고비마다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네. 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 앞에 김종인의 얼굴이 보이는 뭐 이런 장면도 좀 연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효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일종의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 홍준표 후보와의 어떤 불일치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들어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나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 사실상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30 중도층 뭐 굉장히 멀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도 뭐 들어오느냐 마느냐 말이 많지만 지금 아까는 뭐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는 이 이준석 후보와 우리는 뭐 다 괜찮다, 뭐 이미 다 원팀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준석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불편한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선 직후에 한 인터뷰에서 윤 후보에게 지난 이 경선 캠프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내려야 할 때다 이러면서 하이에나 파리떼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걸 쳐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제 후보가 정해졌으니까 후보가 당무의 1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준석 네. 대표는 이제 당무 2인자가 된 건데 좀 견제구를 날리는 듯한 이런 모습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하이에나 파리떼 날려보내야 한다 이런 얘기 좀 수위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의 표현이 조금 과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장혜찬 평론가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떻든 그 캠프가 이제 경선을 승리한 캠프인데 그간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많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캠프의 사람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영입했다가 바로 또 물리치고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제 선대위가 새롭게 구성이 되면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전권을 준다라는 것은 뭐 선대위원장이 돼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예를 들면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메시지를 총괄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 뭐 기획을 총괄하는 사람 또는 뭐 그 뭐 상황을 총괄하는 사람 이런 핵심들을 아 지금과는 좀 다른 면모로 정말 그 최고의 에이스로 뭐 당내에 가릴 것 없이 이렇게 좀 등용시키는 것 이게 이제 제대로 선대위를 구성하는 목표가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예를 들면 한편에 있어서는 뭐 홍준표 후보와 같이 네. 선대위를 구성하는데 홍준표 후보가 빠진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잘 가서 예우를 하고 모셔가지고 뭐 선배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고 동시에 이 캠프가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외연도 대단히 확장된 바깥에 예를 들면 또 윤석열 후보와 연대의 뜻을 보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금태섭 의원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 실질적으로 전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아 모이고 있구나. 그래서 향후에 안철수 대표까지도 한데 연대할 수 있겠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후보 선출 이후에 지지율을 계속 높여나가고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벌려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이제 또 다른 숙제가 하나 있죠.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되고 나서 일부 젊은 층 사이에서는 탈당 움직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2030의 우리 당에 대한 지지라는 것은 어느 특정 인사가 전유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충분히 젊은 세대에게도 소구력을 가지고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접촉을 늘려나가면서 네, 그러니까 소구력이 있다라고 말을 해줬는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보면서 젊은 층에 관련한 분석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자 대선 가상 대결이고요. 이 조사는 경선으로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이제 나왔던 겁니다. 아직은 나온 게 없어서 저희가 이걸로 좀 분석을 이어가겠고요. 자, 이재명 후보 18세에서 29세 16%, 30에서 39세 31%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15%, 30에서 39세는 24%로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 네. 사실 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조사를 통해서도 결국 2030의 지지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된 것 같죠? 그렇죠. 이 부분은 뭐 역선택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세대 특정 세대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 비호감도가 매우 높다. 여기에서 이런 특정 세력, 특정 세대의 지지 없이 사실은 당선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여하이 이제 잘 뚫고 가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경쟁을 했던 홍준표 후보가 사실상
지금 경선 과정에서 본다 그러면 2030 지지를 훨씬 더 많이 받고 특히나 중도층에서도 훨씬 더 많이 받았던 그 결과가 있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국민의힘당의 지지자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사실 당선된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지금부터 윤석열 후보가 해야 되는 과제는 아주 명확해진 거예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지지를 못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찰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시작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홍준표 의원 말한 대로 2030에서는 뭐 윤석열 후보보다 더 앞선다 뭐 이런 얘기가 그 전에 이제 분석 기사들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많이 나왔었고요. 자, 이 홍준표 의원이 이 후보 선출 당일 날에는 윤석열 후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승복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시죠.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이번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주었다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모두 합심해서 정권 교체에 꼭 나서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당일 홍 의원의 짧은 이 승복 메시지로 인해서 홍 의원 다시 봤다 이런 얘기들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당에서 이재명 후보와 그 이낙연 전 대표 간의 이 승복을 관련한 이 논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서 더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이 승복 메시지와 달리 윤 후보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한 것과 달리 이후 메시지 오늘 나왔는데요.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봤는데 조금 다릅니다. 뉘앙스를 조금 다른데 보시죠.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 나 홍준표는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2040들의 놀이터, 청년의 꿈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분들과 세상 이야기하면서 향후 정치 일정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장희찬 평론가님, 2030 뭐 본인도 얘기하고 있지만 2030, 40은 나를 많이 이끌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한번 뭔가 목소리를 내고 싶다 이런 것도 좀 느끼긴 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홍준표 이 의원의 조력이 없이는 진짜 원팀 가기도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 일단 실제 지표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2030 세대에서 강세를 보였던 건 분명한 사실이죠. 다만 앞서 결과도 나왔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보다 딱히 2030 인기가 더 높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과제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30들을 어떻게 잘 끌어안을 것이냐.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홍준표 후보도 예우하면서 모셔와야 된다. 그런데 아직 이 경선 이후에 두 분이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치열한 경선이 끝나면 이 과열됐던 열기가 식는 기간이 모든 후보와 캠프들에게 필요하고요. 그 열기가 어느 정도 이 진정이 되고 나면 윤석열 후보가 차례차례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를 찾아가서 직접 만나고 예우하고 결국 대선에서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뜻을 이루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될 텐데, 좀 홍준표 후보가 이 청년의 꿈 플랫폼 만들고 2030, 40들과 함께 하겠다는 건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그런데 지금의 어떤 발언들을 보게 되면 홍준표 후보께서도 이번 2022년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실 그런 뜻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정권 교체를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역할을 했을 때 이 정권 교체 이후에 아 홍준표 후보의 공이 정말 컸다. 홍준표 후보 덕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국민의힘 당내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만 또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번에 이 아무래도 당원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를 많이 지지했는데 그 당원들이 당심이 아 홍준표 후보가 고생 정말 많이 했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면서 홍준표 후보를 또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홍준표 후보 자신을 위해서도 이 야당은 어떻게든 원팀을 만들어서 네.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윤석열 후보 캠프의 이 청년 특보를 받고 있는 장해찬 평론가가 홍준표 의원에게 말하는 어떤 제안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3고철여, 10고철여를 해서 모셔와요. 제가 한 네. 말씀 드리면은요. 네. 그냥 이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한테 찾아가서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고 내가 집권해도 형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국정운영 하겠다. 그 정도로 실제로 마음과 의지를 실어가지고 모셔오면 아마 지금 표현은 원래 홍준표 후보가 이번 대선이 끝이다 이런 얘기를 누차 해왔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그 윤석열 후보께서
정말 앞으로 국정운영 그냥 저 혼자 할 게 아닙니다. 당신하고 같이 논의할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저는 뭐 홍준표 후보 마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교수님도 할 말씀 하시죠. 뭐.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대위 전체를 사실상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통제를 한다면 지금 홍준표 후보가 들어갈 자리가 사실상 없죠. 네. 뭔가 지금 복당 같은 경우도 끝까지 사실은 김 전 비대위원장이 해주질 않았거든요. 그 앙금이 어떻게 해서 씻어내느냐가 일단은 관건인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의원과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 관계가 긍정적인 어떤 원팀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자, 뭐 윤석열 후보도 SNS에 또 글을 올려가지고요. 이런 제목으로 올렸더라고요. 저보다 더 빛났던 홍 선배님의 짧은 메시지와 미소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얘기를 하고 정권 교체를 위한 깐부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단결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이제 두 분의 관계가 형성이 될지 원팀 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이제 또 민주당의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지는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관련한 여론 조사를 보면서 어떤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지 분석을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사자 가상 대결입니다.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전해드릴게요. 이거는 10월 25일에서 26일에 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34.6%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어서 보면은요. 다음 대통령 선거 결과 기대라는 제목으로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라고 물어봤는데 정권교체론이 57% 나왔어요. 교수님, 사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지는 꽤 됐는데 원래는 뭐 후보 되면 컨벤션 효과 이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두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 역벤션이다. 그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사실상 이낙연 후보의 어떤 마지막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단의 어떤 패배 이것이 지지층을 약간 흐트러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대장동의 의혹 문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이런 장면들이 정권교체의 어떤 희망 뭐 이런 것을 더 크게 늘려놓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정권교체에 대한 어떤 선호도는 높은데 야당 후보의 어떤 지지율은 계속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들이 실제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느냐라는 회의감도 있고 이분이 적절한 후보인가라는 회의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어떤 후보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개선시키지 않는 한은 네. 이 두 개의 어떤 수치의 괴리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팀을 구성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내부에서 잡음은 아직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낙연 전 의원, 이제 이낙연 전 의원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선대위에 오면서도 아직은 뭐 승복하지 않은 것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언론에 기사화도 되고 있는데 특히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 고만고만하다, 아니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까지 포함해서 고만고만하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 후보를 향한 말이 아니다. 고만고만에는 이 후보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의원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 아직도 저기는 원팀이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대목 아닌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한 가지는 이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후보가 됐으면 뭔가 지지율을 지금 벌려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사실은 그 갤럽 조사 나온 거를 보면 정권교체에 대한 바람도 계속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똑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나온 퍼센트가 한 26%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을 합치면 무려 43% 정도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원팀을 만드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지율을 회복하는 문제 그리고 대장동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저런 서른 의원의 문제제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자, 뭐 이런 잡음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요. 당내의 친문 의원은 화학적 결합을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내는 것 같습니다. 듣고 분석 이어가시죠.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겠어요. 무겁겠죠.
한 번도 후보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준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음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완수하는 것. 그래야 제가 좀 한숨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내의 어떤 결합을 좀 다독이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교수님, 앞으로 그런 이런데도 불구하고 좀 잡음이 이어지고 화학적 결합 안 되면 역변션 움직임은 끝나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상황이 변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떴을 때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왜 떤 날을 생각하면 윤석열 후보가 떴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이제 추윤 갈등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여당이 대척점에 있었는데 그 윤석열이 정치를 했을 때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재명으로 지목이 되고 그래서 친문까지도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 장면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후보로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기서도 윤석열 후보를 꺾어야 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이견들이 사라지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결집이 되는 이런 양상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다소 장밋빛 전망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됩니다. 아주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4개월 정도도 안 남았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3지대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겠죠. 앞서 살펴본 지지율을 다시 살펴보면 뭐 지지율이 높진 않습니다만 뭐 심상정 안철수 후보에게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것 맞습니다. 4.4% 4%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는 없다고 못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 없습니까? 안철수 후보와요. 그런데 시작하면서부터 단일화 하겠다고 출마하는 후보는 당연히 없고요. 다만 원래 정권을 교체하려는 쪽 바꾸려는 쪽에서 훨씬 더 절박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범야권에 속해서 이 정권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막판에 가면 갈수록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를 하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현재로서는 안 후보도 출마 선언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반면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정의당이 참 많은 양보를 민주당에 해왔는데 그 양보에 대한 대가라고 할까요? 배려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위해서 사실상 정의당이 조국 전 장관까지도 묵인해줬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민주당이 또 위성정당 만들면서 더불어시민당 만들면서 정의당이 어떤 효과도 누리지를 못했죠. 이래왔던 사례들이 누적되어서 20대 국회, 21대 국회부터 쌓여왔기 때문에 정의당의 어떤 지지층, 전통 진보 지지층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민주당과 함께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저는 굳이 평가를 하자면 지금 시점에서 안철수 후보보다는 심상정 후보의 완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겠나. 그리고 이 부분이 민주당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자, 뭐 가정이긴 하지만 단일화 됐을 때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조사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심상정 후보 지지층에게 가상 양자 대결을 물어본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 29로 나오고요. 윤석열 후보 26.7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 30.4, 윤석열 후보 42.9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단일화 된다고 하면은 파급력 어떤 부분이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후보한테 더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본선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요. 양당 간의 소위 비방, 네거티브 공세가 굉장히 심해지면 지금보다도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약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야권 전체가 함께 가야 된다. 즉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을 모두 다 묶어서 간다고 생각하면 안철수 후보한테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라는 정도로 접근을 해서 실질적으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를 이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후보를 사퇴하거나 단일화할 명분 자체가 없어요, 지금. 네. 최근에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하잖아요. 그럴수록 야권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후보 연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순서에서는 단일화하고요. 여야 모두 원팀 구성의 난항을 겪는 분위기 중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정관 수술. 요즘 화물차량 기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간다고 합니다. 원래는 피임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인데 화물차 업계에선 차량 불법 개조를 뜻하는 의너라고 합니다. 디젤 경유차가 대부분인 요즘 화물차에서는 이 요소수란 것이 꼭 들어가야 운행이 가능한데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요소수 없이도 차량이 달릴 수 있도록 몰래 개조하는 방법까지 고민하게 된 겁니다. 요소수가 없으면 택배차도 소방차도 쓰레기차 버스도 운행이 안 됩니다. 저희가 주행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돈 쓰더라도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잘 안 돼요. 10리터당 만 원 정도에 팔렸던 요소수가 10배 가까이 뛸 정도로 구하기 어려워진 건 우리나라 요소 수입 물량의 97%를 차지하는 중국산 공급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개인 통관을 받고 지금 화물차에 실어놓고 출항하려고 하는 매들에 대해서 박근혜에서 수출 금지 품목이 있으면 전부 다 지금. 그런데 이 요소수 부족 현상 정말 미리 예측할 순 없었던 걸까요? 중국이 최근 전력난을 겪으면서 요소 생산은 점차 위축되어 왔고 특히 중국이 호주와의 외교 문제로 요소를 만드는 데 결정적 원료인 석탄 수입을 중단하면서 이 요소수 대란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처음 발표한 게 지난달 11일.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입길이 막히고 보름이 넘게 지난 이달 2일에야 부랴부랴 관계부처 회의를 하고 이제야 TF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불보듯 뻔한 예견된 리스크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저도 잘 몰랐고 많은 국민이 잘 몰랐습니다만 이것은 미리미리 좀 세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매번 터지고 나서야 뒷북 대응만 하고 정부는 도대체 뭘 선제적으로 하는 겁니까? 2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치명타를 입었던 불화수소 대란 잊었습니까? 올 초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막혀 자동차 공장을 멈췄던 것 잊었습니까? 아니 당장 백신이 없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던 건 몇 개월이나 지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분야 자립해서 특정 국가 의존도 낮추겠다고 한 건 일본에만 해당하는 거였습니까? 언제까지 정부의 뒷북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위기를 맞은 3류는 파괴되고 2류는 이겨내며 1류는 위기로 인해 발전한다. 앞서 비슷한 위기를 겪었지만 실제로 개선된 건 없으니 우리 정부는 도대체 몇 류입니까? 망우보뢰. 소 한 번 잃었다고 외양간 안 고치는 사람은 다시는 소 못 키웁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외양간 고쳐서 또 소가 달아나는 건 소 키울 자격도 없는 겁니다. 인류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는 도대체 몇 류입니까?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두 후보에게는요, 큰 리스크가 하나씩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라고 보일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 여기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무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윤석열 후보 얼마 전에 자, 그러면 동시에 특검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승부수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고발 사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나도 연루돼 있고 당신도 연루돼 있는 것 같으니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네. 같으니 특검으로 보면 하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술을 잘 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렇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겠지. 하나는 소위 이제 대장동 특검에 대한 여론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한편에 있어서 실제로 지금 뭐 공수처를 비롯해서 총력적으로 이제 고발 사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본인과 별로 연관성이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지금은 거의 이제 작성자가 누군지도 지금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장동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여론들을 계속 올려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과정 속에서 그럼 나도 특검을 받겠다 내무와 관련된 것도 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여권에서는 당연히 거부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뭐 윤석열 후보로서는 잘 제기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은요, 조금은 뜬금이 없지만 논의는 해보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목소리를 보면요, 전재수,
선대본부 공동수석이고요. 그런데 특검을 한다는 건 대선판을 정쟁의 판, 네거티브의 판, 엉망진창의 판으로 만들 가능성 100%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앞서서는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그냥 반대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한 반면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세트 특검이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이런 특검에는 좀 어떻게 다른 대응을 할 걸로도 보이시나요? 명분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에 거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건데 네. 사실상은 이건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실현 불가능한가요? 그렇죠. 정치 공세적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좀 유리한 어떤 국면을 잡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역공행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뭐 대장동 뭐 문제는 이 돈이 관련된 것이고 굉장히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정성이 굉장히 큰데 지금 고발 사주 문제는 사실 권력기관의 사유화이고 검찰이 고발 사주를 했다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농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둘 다 굉장히 엄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 후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그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특검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선거는 모든 특검이 다 블랙홀로 다 빨아들이고 아무런 이슈가 전개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것이 계속 실질적인 진전을 보려고 그러면은 두 분이 만나서 이 세트 특검을 선거가 바로 끝난 직후에 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제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선거가 끝난 직후 어떤 시기를 달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던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받을지로 굉장히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한 인터뷰에서 굉장히 고심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얄궂은 질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뭐 저번 주에 윤석열 후보가 아마 저번 주에 나왔던 것 같죠. 한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밸런스 게임이죠. 둘 중에 하나만 무조건 택하는 겁니다. 말죽거리 잔혹사가 좋으냐 아르수라가 좋으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재명 후보 둘 다 안 보고 싶다. 아 이미 둘 다 봤는데 그래도 아수라가 더 재미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수라와 관련해서는 아마 이 안남시장과 관련된 이런 내용인데 그것이 뭐 성남시장으로 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와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가 네티즌들 사이에 돌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어떤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뭐 장해찬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좀 고심하는 모습 보입니다. 아니 좀 좋은 영화가 같이 나오면 안 되나요? 왜 말죽거리 잔혹사와 아수라 이게 나쁜 영화라는 뜻이 아니라 네. 이 폭력과 관련된 영화잖아요. 네. 말죽거리 잔혹사도 그렇고 아수라 같은 경우는 이 가상의 도시의 시장이 도시 개발을 위해서 조폭들과 결탁하고 또 부패한 검찰을 매수 시도하고 이런 내용 등이 나오기 때문에 뒤늦게 역주행이라고 하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화제도가 확 올라가 버렸고 이게 마치 예언 같은 영화다, 성지가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미리 알고 했느냐. 그리고 영화 잘 만들었는데 아수라 이후에 그 감독이 작품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뭔가 외압이 작용한 거 아니냐. 별의별 이야기들이 인터넷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설설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네. 가려들이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그냥 네티즌들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네. 설을 그냥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네. 그런 전해드리는 이야기가 나온 두 영화가 공교롭게 나왔는데 이재명 지사가 아수라를 선택한 건 지금 그 여배우 스캔들 의혹의 당사자인 김부선 씨가 출연했던 말죽거리 잔혹사보다는 그래도 뭐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는 아수라 쪽이 좀 부담이 덜하다는 것 같은데요. 이 아수라가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아수라를 재미있었다고 선택하는 그 당당한 모습으로 대장동 특검도 당당하게 수용하기를 많은 국민들이 특히 많은 20대들이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어요. 다수의 네, 국민들이. 네. 다수의 국민들이 바란다는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련된 여론조사 표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좀 조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측근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냐 하면요. 정진상 지금은 선대위 부실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원님 그런데요. 이 인물이 황무성 전 사장의 어떤 사퇴 압박 녹취록이 보도된 직후에 황 전 사장에게 굉장히 오랜만에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해서 항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녹취록의 내용이 유영기 실장이 이제 물러나라고 한 것이 정진상과
유동규의 뜻인가라는 그 내용들이 확인된 녹취록이 공개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정진상 실장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시간이 대략 새벽 2시가 넘은 시점이었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무려 한 6년 만에 연락이 온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봐도 사실은 정진상 실장은 지금 선대위에서도 비서실장을 맡고 있고 그 당시 성남시에서 정책실장을 맡았고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내 최측근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아 분명히 뭔가 황 전 사장한테 압력을 넣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검찰에서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왜 수사를 안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수사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되기 직전에 8시 17분에 압수수색하는데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5분간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통화한 내용에 대한 확인과 관계없이 아 뭔가 말 맞추기 시도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에서 분명히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교수님, 저 방금 말씀 이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발사주 의혹 같은 경우에도 뭐 김웅 의원이나 손중성 검사 같은 경우에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말이 바뀐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또 제대로 이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수사들을 보실 때 어떻게 좀 보세요? 수사가 조금 지지부진하다, 좀 속도감 있지 못하다는 느낌은 저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진상 씨가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 새벽 2시 반에. 이분이 황무성 씨죠. 황무성 씨가 녹취록까지 이렇게 오픈을 한 사람이에요. 공개한 사람인데 이분에게 문자를 보내면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아는데 사실상 뭐 압박을 한다. 그런 취지로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실제로 본인의 어떤 의사가 본인은 잘해줬는데 왜 이런 식으로 자기를 끌고 들어가느냐 뭐 이것에 대한 일종의 어필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전화 한 통화 했다 그래가지고 수사를 혐의도 없이 수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고발 사주 관련된 것도 그렇지만 이 검언 유착 뭐 관련해가지고도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의 부인 한동훈 검사 수십 차례 어떤 통화들이 있었던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다 수사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혐의가 뚜렷해야지 조사를 하고 이렇게 수사의 어떤 대상으로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전화 한 통화 했다. 이거 갖고서 수사한다 그러면 수사의 대상은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런 수사 상황에서 교수님 하나 더 바로 여쭤볼게요. 지금 뭐 얘기에 나온 게 대검 감찰부가 대변인의 휴대폰을 이미 제출받아서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 제출받은 부분도 그 관련해서 이제 보좌진들이 다 들어오고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이제 보좌진이 안 들어왔다는 것뿐이고 절차에 맞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봤다 뭐 이렇게 지금 대검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실질적인 내용이 거의 없어서 돌려줬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검 감찰부가 이제 대변인 휴대폰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거는 아마 공교롭게도 그 전에 대검 감찰부가 이 대변인들이 썼던 핸드폰을 이렇게 감찰을 진행을 하면서 감찰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감찰 진행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이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에서 이제 확보해 놨던 이 대검 대변인들의 이 휴대폰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아마 이것이 언론 활동을 좀 감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뭐 의혹도 일었었습니다. 지금 뭐 공수처랑 대검에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도 뭐 메인 뉴스에서 이 관련 내용 다루니까요 좀 더 자세하고 집중적으로 그 내용은 이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의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계속 뭐 말이 뒷말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 실체가 안 밝혀질 것 같다. 이 김웅 의원이나 송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 뭔가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뭔가 이렇게 보호하려는 이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지적도 나와요. 근데 이 문제는 공수처가 처음에 김웅 의원, 손중성 검사를 수사를 할 때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마치 윤석열 후보가 피의자인 것처럼 적시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거의 내용이 드러나는 내용이 없는 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실제로 그러면 그 고발장을 누가 작성을 했느냐, 그 작성 주체가 누구고 어떠한 경로를 왔다리 갔다리 했느냐, 이것도 지금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공수처의 수사 능력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권에서 너무 지나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네. 네. 자, 마지막 순서로 대선 후보들이 얽힌 수사 상황 짚어봤고요.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면역력 필수 시대. 기능성을 나라에서 인정받은 6년근 홍삼의 면역력이 당신의 면역력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 카페 창업 최대의 고민은 부담스런 초기 비용, 끊임없는 라떼 아트, 무엇보다 인건비. 에그카페 24. 무인 카페로 돈도 벌고 시간도 번다. 에그카페 24. 1588-0230. 시네어 롱입니다. 이렇게 따뜻한데 왜 가벼워? 머리보도 다 어울리네. 총평 겨울 끝장템이네. 타운의 혁신으로 진하게 핫하게 K2 시네어. 탄생 타운이. 깨끗한 수건에서 왜 냄새가 날까요? 원인은 세균일 수 있죠. 타운이 항균 파워. 99.9% 항균이 48시간 동안. 타운이로 상쾌함까지. 타운이 항균 파워.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는 한강공원에서 야간 음주가 허용됩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지난 7월에 내렸던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고지를 해제하는 겁니다. 해제 배경으로 온 위드 코로나 방침과 함께 겨울이죠. 계절적 요인도 고려됐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전국의 숙박 할인권이 풀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여행사 47곳을 통해서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만 원에서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투숙기간은 이번 달 9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라고 하네요. 네, 10월 고용 동향이 이번 주 수요일 발표됩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고용 호조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자영업자, 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부분의 개선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합니다. 소비자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하면요.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내려가는 효과를 내는데요. 정부는 직영주유소 등의 유류세 인하분만큼 집값, 기름값을 내리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홍앵커, 오늘이 바로 뭐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입동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절기가 무색하게 정말 따뜻한 주말입니다. 오늘 10월 중순 정도의 가을 날씨 예상되는데요. 이맘때 기온이 보통 16도 정도인데 전국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네, 한낮에는 엄청 따뜻하네요. 그나저나 내일부터는 확 추워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내일 오전 8시 정도엔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동시에 기온도 크게 내려갑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12도로 오늘보다 9도 정도 확 떨어지겠습니다. 네, 사실상 초겨울의 시작이네요. 이번 한 주간 날씨도 궁금합니다. 네, 기온은 점점 더 내려갑니다. 아침에는 때이른 초겨울 추위 보이겠는데요. 낮 기온도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